햇썸 만남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햇썸 너무 어렵네. 한번 햇썸 인직원에 연락을 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홍시포 안전관리 인증원입니다. 무슨 도와드릴까요? 제가 작년부터 햇썸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잘 전화해주셨습니다. 질문을 차근차근 말씀해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자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질병 확산 때문에 집체 교육이 좀 지양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서면, 온라인 교육, 개별 평가 등을 통해서 교육이 효율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이 상황들을 교육일지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위생전실에 이물흡기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 개인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셔야 되고요. 이물 흡입기나 에어 샤워기, 끈끈이 롤러 모두 작업자의 몸에 붙은 이물을 제거하여 제품의 홍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구입니다. 이렇게 작업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게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먹는 물 수준 기준에 따른 검사를 연 1회 이상, 또 음료류와 같은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햇썸 인증 제품이랑 미인증 제품을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생산할 수 있나요? 네, 햇썸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생산을 병행하실 때에는 미인증 제품 생산으로 인증 제품 생산에 영향을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 발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행 요건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셔 운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제조 공간, 설비에 대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시고요. 햇썸 인증 제품 생산 후에 미 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생산일의 차이를 두어 세척, 소독 후 생산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관리 기준서 내에 명시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 중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팔 위생복을 입고 싶어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별표 1을 보시면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 중인 종업원 등의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셔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에는 교차 오염 및 이물 흡입의 우려가 없는 청결한 복장을 항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관리 기준을 설정하실 때는 위생복의 경우 상하의는 긴 팔, 그리고 짧은 팔의 경우는 토시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착용 기준 등은 세척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 외에도 햇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기관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인터넷 기술 상담 혹은 기관 대표번호 1599-1102번 전국 6개 지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